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기후일보는 백령에서 인천 항로를 운항하던 452톤급 여객선 웅진 휘미리호를 대신해 성능이 대폭 향상된 534톤급 코리아 프린세스호가 투입되면서 운항시간 단축 등으로 섬지역 교통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인천 기업들이 부산과 경남에서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인일보는 인천항만공사가 지난 24일 암물류 1단지 협의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참여 기업들은 인천항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해 물류 산업 관련 인력 양성 지원과 단지 내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일보는 인천시가 해상풍력발전단지 배후 항만 건립 용역을 착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천 건설사인 포스코 건설과 한양을 비롯해 인천 시금고인 신한은행이 참여한 더잉 컨소시엄이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전했는데요. 더인 컨소시엄은 신한은행과 한양, 현대건설 등 각 분야별 기업이 참여해 교통과 생활, 로봇 등에 걸쳐 스마트 혁신 서비스를 구현하고 15년 이상 구축 운영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신한은행은 재무적 투자자 역할과 사업 전 분야에 걸쳐 스마트시티 금융허브를 구축하게 되며 포스코 건설은 반지 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전했습니다.